근데 어떻게 과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답은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더 어이없네. 정말 신비로운 숫자들이네요. 오, 신비로워. 알았어요. 신비롭다. 신비로운 숫자들? 그래. 신비롭대. 뭐가 신비로워? 그 표현이 신비롭다예요? 딱 제일 가까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신비롭다. 난 안 신비로울 것 같아. 준비하고 계셨지만 안 신비로우려고. 난 안 신비로울 거야. 나 진짜 인간적으로 안 신비로우면 안 신비롭다고 얘기할 거예요. 두 개 관계가 있나 봐, 두 박스가. 22가 9가 되고 15가 7이 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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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신비로워? 신비로워? 여기 진짜 신비로울 것 같다. 어? 신비로운가 봐. 아, 너무 신비롭네요. 어? 뭐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신비로울 수가 있나? 어, 맞나 보다. 진짜로? 정말 너무 신비로워서 미친 것 같아요. 뭐가 신비롭다는 거야? 우와! 어, 나 다리에 힘이 풀려, 진짜. 아, 시간 벌지 말고. 살리려고. 에이, 살리려고.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 숫자는 뭐예요? 5죠? 자, 5가 됩니다. 몇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죠? 아, 마이 갓. 말도 안 돼. 22. 2. 왜? 진짜로? 2. 진짜로? 글자 수라고? 몇 개예요? 9 글자. 9 개죠. 18? 야, 이거 신기하다. 어, 저건 신기하다. 18. 몇 개예요? 8개예요. 와. 와. 이게 얼마나 신비한 숫자의 세계인가요, 정말. 아, 진짜 근데 신비하다. 진짜 신기하다. 아, 이거 말이 돼?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계속 써볼게요. 이거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 28. 몇 개죠? 11개요. 11개요. 그래서 11개가 되죠. 와, 신비하다. 와, 진짜 신비하다. 진짜 와,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와, 어떻게 되지? 아니, 완전 인정. 이거 어디서 났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니 이게 누가 만든 거야?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든 놀라지 않기로 했잖아요. 안 신기하기로 했잖아. 너무 신기하다. 짱이다. 이게 너무 신기해. 꿈의 수라 이게 어떻게 이게 누가 문제 만든 거야? 예상대로야. 너 너무 신기해. 잠 현민 씨 잘 하셨어요. 뭐 그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수학 문제. 그러니까 시간만 사실 주어진다면 어떻게든 풀 수 있는 문제는 뭐 충분히 잘 푸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비까진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영어로 다 환산을 하면 완전 인정. 알파벳 개수가 여기로 참. 옮겨지게 됩니다. 와, 이 문제 뭐야? 와, 와 이거 좀 소름 돋았어. 짱이다. 아니, 이거 오선한 문제예요.